선원전입니다. 선원전은 어떤 곳이냐 하면 임금님께서 나라에 기쁜 일이 있거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선원전에 와서 고하는 거예요. 많은 어린이들이 우리 궁궐의 소중함을 배우고자 창덕궁을 찾아주었습니다. 예, 오늘 이 어여쁜 어린이들이 궁궐 나들이를 하는 기쁜 날이기에 선왕님들께 고합니다. 어쩌록 이 어린이들이 오늘 하루 궁궐에서 다치지 않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고궁소생문화학교 행사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4대 궁과 종묘에 대한 역사라든지 사건 사고 인물들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고 또 이제 현장 체험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의미라든지 그런 성격을 좀 알 수 있고요. 또한 체험을 통해서 이제 그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그 아끼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화살을 왼손 사이에다가 끼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게 그 이렇게 뭉쳐져 있는 실이 뭉쳐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여기 고리가 있으니까 여기다 끼우고 왼쪽 발은 여기 앞에다가 딱 맞추시고 어깨는 직각으로 높이로 직각 높이로 내가 잡아당길 수 있을 만큼 당겨요. 자, 그러면 앞으로 보고 기분이 좋았는데 생각보다 활 맞추는 게 쉽지 않았어요. 진짜 옛날 사람들은 활을 잘 쏘기까지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왜 이런 놀이를 했느냐면 글 공부를 하는 어린 양반집 아이들이 이러이러한 벼슬이 있구나 하면서 그 공부를 하는 동안에 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벼슬살이를 잘해야지 하는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양반집에서 이런 승경노놀이를 많이 했어요. 정육분까지 갔어. 저들이 빨라. 크게 승진하셨네. 우리 어린이. 사약은 이제 끝났어. 나머지 빨리 해. 그냥 윷놀이는 그냥 가기만 하는 건데 이거 이 승경도 놀이는 그거 하면서 벼슬 오르는 재미도 느낄 수 있어요. 사약하면 진짜 싫어요. 근데 사약은. 1989년부터 진행됐던 것이고요. 매년 어떤 그 성격에
있게끔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거든요. 어떤 그런 개발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그 청소년들이 유익하게 체험하고 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계속 진행돼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